올해 33회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어쨌든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혹 시험이 안 되시더라도 내년에 찬바람 불 때 동차로 합격하시려면 본인이 시험 본 그 자세를 다시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건 해설을 하려는 게 아니라 김백수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완전 빙의는 못해도 시험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직접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 본인이 과연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을 치렀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라. 그러면 다시는 실패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한 6개월 이상은 꾸준히 공부한 사람을 전제로 문제를 풀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으라고 했다. 그럼 1번부터 취소가 나왔구나. 2번은 죄인, 3번은 동의, 4번은 유증. 뭐 유증에서 딱 걸려야 돼. 6번은 혼자 비밀스레 해야지. 이거를 대놓고 해버리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증은 상대방 없이 몰래 하는 거다. 4번이 답이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 42번 무효 찾으래. 무효를 찾으라고. 그럼 외운 것만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럼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 아 이거 단속 규정이라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직접 계약해도 단속 규정이라 계약은 유효. 무효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지우고. 자 2번 자격 없는 사람이 딱 한 번 했어. 딱 한 번 한 건 유효. 답 아니고. 3번은 민사사건. 아, 형사사건은 사회질서 위반이지만 민사사건은 아니지. 유효. 4. 얼른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쓸데없이 길어. 그럼 더 짧은 걸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럼 5번에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못된 짓거리 하니까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무효 찾으라 그랬는데 보험사고 가장하여. 못된 놈들. 5번. 끝. 이렇게. 4번 할 필요가 없겠네. 43번은 문제 제목이 통정어이네. 그리고 옳은 거 찾으라 그랬네. 원 그려놓고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 1번에서 이제 물어본 거 정리하면 통정허위가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하냐 이렇게 물었네. 여기 써있네. 통정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알았던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서로 통정을 해야 된다. 알았던 것만으로 성립하는 거 아니다고. 최근에 백선할 때도 나왔었던 거지. 자, 2번에서 물어본 건 은닉행위. 숨겨져 있는 행위. 이건 유효지. 자주 나왔던 거고. 자, 3번. 대리인이 나왔네. 그럼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통정허위를 했다. 그럼 통정허위 자체가 무효고. 그럼 본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니까.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주장할 수 있다. 틀렸네. 자, 4번. 선의의 제3자.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효. 대항 나오면 주장한다는 뜻이지. 그럼 무효로 대항 없다. 딱 걸렸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어느 누구도 무효 주장할 수는 없다. 통정허위에서는 선의의 제3자가 최우선 보호돼야 된다. 4번이 맞네. 그럼 다시 확인하고 통정허위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선의의 제3자한테는 어느 누구도 무효 주장할 수는 없다. 끝. 5번 볼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 나오면 다른 거 읽을 거 없고 허가구역 내구나만 알고 표시하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몇 개 들어있나 봤더니 4개 들어있고 찾으라는 게 2개 아니면 3개를 찾게 돼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아는 거 가지고 조합을 항상 먼저 추려야 되겠다. 응? 그럼 기억에서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면 허가구역이 나왔는데 계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 해제 나오면 허용된다. 이렇게 하라 그랬지? 허가 전에도 할 수 있고 허가 후에도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으니까. 더 보면 허가 신청했대. 이거는 착수된 게 아니니까.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그래서 기억은 100% 틀렸네.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기억 들어간 거 지우면 3개나 지워지네. 이렇게.
그럼 남은 것들 보니까 디귿은 똑같이 들어있네? 그럼 디귿은 맞다는 뜻이니까 볼 필요 없고 니은하고 리을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이 나오겠네. 그럼 니은을 해보니까 소구할 수 있네. 뭐를? 허가 신청을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일방 이행을 안 하면 당연히 소구할 수 있지. 그럼 니은이 맞네. 니은 들어간 게 3번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 허가구역 문제인데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기억에 해약금해제 허용되지 않는다. 100% 틀렸고. 그래서 지었더니 둘이 남고. 디귿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는 옳은 문장이고. 그러면 니은만 하면 되는데 니은이 허가 소구할 수 있다 맞으니까 3번이 답. 아, 맞았다. 불안하면 리을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정 해제됐대. 그럼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유효로 되는데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맞네. 100% 틀렸네. 하나 또 맞았다. 이렇게 풀어야 돼. 자, 45번은 취소.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1번 기니까 끝에 물어본 것부터 봐야 돼. 물어본 것부터. 여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었네. 뭐 하는지 봤더니 제한 능력자가 취소란대. 취소를 물었구나. 그럼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그냥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 자체로 제한 능력자 보호가 되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엄마 몰래 나가서 계약했다가 엄마 몰래 나가서 취소하면 전날 안 나갔던 거랑 똑같아진다 그랬지. 그럼 1번이 답이네. 그럼 다시 한번 해봐야 돼.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제한 능력자 취소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 끝. 조건. 틀린 거 찾으라. 자, 1번 물어본 거 보니까 소급하네. 그럼 조건 성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 얘는 맞고. 자, 2번 물어본 거 보니까 조건 없는 법률 적용이 되냐고. 이게 유효단 뜻인데. 그럼 유효인지 무효인지 하면 되겠네. 봤더니 사회질서 위반했대. 사회질서 위반 나면 언제나 싹 다 무효인데 그럼 조건 없는 틀렸네.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사회질서 위반 나왔는데 조건 없는 유효라고 나왔으니까 100% 틀렸네. 2번 답 쓰고 끝내야 되겠다. 47번 딱 사례 문제 나왔는데 대리권 수여한 문제가 나왔네. 그럼 대리 문제 나오면 대리인만 정리하고 풀라 그랬지. 그럼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례구나. 유권 대리. 그럼 을이 대리인이구나.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1번에 을이 사망했어. 그럼 대리인이 사망했으면 대리권은 바로 소멸하는데 상속인한테 대리권이 승계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뭘 문제가 쉬운겨.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지 상속인한테 승계되면 안 돼. 1번이 돼. 자, 48번은 대리.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전체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여러 명이 나오고 각자가 원칙인데 원칙, 공동, 여기 틀렸네. 자주 나오는 기초지문이지. 2번은 취소권. 효과는 본인한테 속하는 건데 대리인에게 기속된다. 여기 틀렸고. 자, 3번은 뭐 이렇게 길어. 그럼 물어본 거 찾으니까 여기 나왔네. 여기. 증명을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냐 이렇게 물었네. 그래서 봤더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됐대. 그럼 등기가 됐으면 상대방은 유효로 추정이 되니까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려는 본인 측에서 무권 대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있다. 틀렸겠다. 네,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나도 보고. 자, 4번은 복대리가 나오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여기까지는 맞고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 그랬는데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지. 자, 5번은 법정 대리인이 나왔는데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 있다. 아,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얘가 딱 맞네. 그럼 3번은 틀린 거 맞네. 상대방한테 등기됐으니까 증명은 등기된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부인할
본인 측에서 해야 되는 거지 틀린 거 맞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얘도 맞았겠다. 49번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나왔네. 그럼 기본 권한이 있어야 되고 넘어서 해야 되는데 기본 권한은 호랭이 친구 사자도 된다 그랬으니까 기본 대리권은 다 인정된다 그랬지. 옳은 거 찾으라고. 자, 1번은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야. 그럼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럼 넘을 게 없으니까 표현들이 성립할 수는 없지. 최소한 사자라도 기본 대리권이 있기는 있어야 되니까. 자, 2번은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왔네. 복대리, 기본 대리권 있다. 3번,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면 싹 다 무효인데 그런 표현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4번은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다 될 수 있다. 2번하고 4번은 같은 내용 아니요? 뭐요?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겠네. 5번의 끝에 보니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대. 그렇지. 모든 유효, 무효, 취소 여부, 선의하기, 과실, 무과실은 다 행위 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5번이 답 맞네. 50번. 대리권 없는 갑은 무권 대리 사례구나. 그럼 무권 대리 사례 나오면 무권 대리인만 정리하고 다른 거 읽지 말라 그랬었지. 그럼 갑이 무권 대리로 나온 사례네. 나머지 읽을 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1번에서 물어본 게 추인한 걸로 보냐고 물어본 거네. 뭐 했나 봤더니 최고했네. 어? 할래 말래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 안 하면 안 한다지. 거절인데. 뭐 이렇게 쉽지? 그랬어. 다시 무권들이 나왔는데 틀린 거 찾으라고 했고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 안 하면 당연히 거절한 걸로 봐야지. 1번이 답이네. 51번 또 박스 문제 또 나왔네.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르라고? 점유할 수 있는 물건 네 개 들어있고 두 개 하나 둘 셋 찾으라고 돼.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안 됐죠. 그럼 기억리은 2번이네. 얘도 점유할 수는 있는데 물건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예 택도 없네. 채권이지. 근데 리을 몰라도 답은 그냥 나오는구나. 52번 점유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고. 1번 기니까 끝에부터 봐야지.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물었네.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한테. 근데 제3자가 직접 점유를 방해를 하네. 그럼 직접 점유자뿐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틀렸네. 이번에 간접 점유가 포함되냐? 점유니까 다 포함되지. 안 된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증명해야 되냐고? 뭐를? 자주 점유임을 누가? 점유자가?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점유자가 자주를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닌데. 4. 선이 나왔네. 배소했네. 그럼 선악소 자타판이니까 소 재기시부터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배소가 확정된 때 필요. 틀렸네. 소 재기시부터 하기로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 2, 3, 4가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을 수밖에 없네. 5번이 답이구나. 또 5번 왜 이렇게 길어? 물어본 게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하냐고? 그럼 점유자는 일단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하냐고? 근데 양도인이 팔아먹은 사람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이냐? 그럼 등기된 명의인이네? 그럼 얘가 등기부상 소유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등기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수해가지고 그걸 사서 인도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자주 본 건 아닌데 어쨌든 1번 간접 점유자도 인정되는데 안 된다 해서 틀렸고 간접 점유 다 포함되는데 안 된다 해서 틀렸고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증명해야 된다 틀렸고 선악소인데 피읍 나왔으니까 틀렸고 5번이 다 맞겠다. 53번 물권적 청구권. 그럼 항상 현재 기준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리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세 개 들어있는데 하나, 둘, 셋이네. 기억에 물어본 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냐고. 그럼 주어가 현재 소유자고 상대방이 현재 침해자인지만 보면 되니까 주어가 토지 소유자, 현재 소유자네. 불법 점유자, 현재 침해자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한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없다고? 틀렸네. 기억 들어간 거 지워야지. 뭐요? 두 개밖에 안 남아? 디귿은 맞다는 이야기고 니은만 하면 되네. 니은. 물어본 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냐고. 기억하고 니은 질문이 똑같네. 근데 주어가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네. 그럼 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 행사할 수는 없지. 얘도 틀렸네. 2번의 답이구나.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디귿. 2번이구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나왔구나. 그럼 본권 없는 점유자랑 현재 소유자랑 서임을 반환할 때 적용되는 관계인데 옳은 거 찾으라고? 그럼 1번에 끝에 물어본 거 보니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냐고? 그럼 과실취득 반환이니까 선인지 악인지만 정리하면 되겠네. 악이네? 근데 이 사람이 과실을 수취해가지고 소비를 해버렸어? 지가 뭔데 소비를 해? 그럼 싹 다 대가 보상해줘야지. 1번이 답이야.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악이니까 과실 수취할 권한이 없고 그럼 과실 돌려줘야 되는데 지가 소비했으면 당연히 대가 보상해야지. 1번이 답이네. 상인관계?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랬는데. 내가 아는 건 주위 토지 통행권이랑 가지하고 뿌리밖에 모르는데 기억은 모르겠고 니은도 무슨 우물까지 나와. 이건 또 뭔 뜻이요? 제껴. 나중에 대충 찍자. 이거. 56번은 소유권 취득 옳은 거 찾으라고? 이렇게 옳은 거 찾으라는 문제가 많지? 1번은 물어본 게 이거구나. 등기를 완료해야 되냐고? 그럼 취득 원인이 경매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경락인 대금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데 등기를 완료하여야. 틀렸네. 1번은 확실히 틀렸고 2번은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 이거 국가 건데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 숨쉬는 사람 소유권 즉시 취득하냐? 안 돼.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 자, 3번은 점유 취득 시효 나왔는데 소유권 취득의 효력? 그럼 등기해야 되는데 점유 취득 시효니까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 근데 그 효력이 시효 취득자가 등기한 이후부터 발생하냐? 등기해야 발생하는 건 맞는데 이게 등기해야 취득하냐를 물어본 거야. 소급하냐를 물어본 거야. 애매하네. 보류. 4번은 발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냐고? 남의 땅에서 발견한 매장물이야? 그럼 남의 땅에서 발견했으면 발견자가 다 가져가면 안 되고 땅주인도 가져야 되니까 둘이 절반씩 가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발견자가 단독으로 취득해? 그럼 땅주인은 뭐가 돼? 얘는 틀렸고 5번은 타주점유자인데 소유권 시효 취득할 수 있냐고? 자주라야지. 타주는 소유권 취득 절대 없지. 그럼 5번이 100% 맞는 거고 그럼 얘는 점유 취득 시효에서 소유권 취득 등기해야 발생하는 건 맞는데 등기를 하면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그랬으니까 그 시점을 물어본 문제인가 보다. 여기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하면 소급해서 발생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5번이 확실히 오르니까 5번이 답 맞겠네. 공동소유? 나는 공유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공동소유야. 1번은 공유, 2번도 공유, 3번은 합유,
4번도 합유. 5번은 뭐 종중. 아, 이거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일단 패스. 58번.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거. 초당권이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용익권들은 다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점유도 일부 할 수 있는 거고, 저당권은 일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저당권은 일부는 절대 안 되지. 우와, 엄청 길다. 그럼 이렇게 긴 문제 나오면 문제 읽지 말고 지문부터 보라 그랬지. 세 개 들어있는데 하나, 두, 셋 들어있고. 그럼 기억부터 물어본 걸 정리하라 그랬으니까. 갑의 근저당권? 근저당 사례구나, 이거. 갑의 근저당권이 확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었구나. 그럼 배운 대로 하면 갑이 신청했으면 신청하면 확정 날 거고 다른 애가 신청했으면 완납해야 확정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보유. 나중에 보면 되지 뭐. 자, 니은은 지연이자 나왔네. 올해 반드시 이자랑 지연이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자든 지연이자든 최고액 범위 내면 싹 다 담보되는데 지연이자 최고액 범위 낸데도 담보되지 않는다. 얘는 무조건 틀렸구나. 위에 볼 것도 없이 니은은 일단 틀렸어. 그러면 2번, 4번, 5번 다 지워지네. 기억 같이 들어있으니까 기억은 맞다는 뜻이네.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는 옳은 거 찾아 그랬지. 기억은 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결국 갑이 신청한 게 아니라 후순위자가 신청했나 보다. 그럼 디귿만 하면 되네, 디귿. 디귿 물어본 게 갑이 3억을 변제받냐고? 그럼 갑이 최고액이 얼만지만 찾으면 되겠네. 그랬더니 갑은 근저당권자인데 최고액이 2억 5천이야? 2억 5천까지만 받아야지. 넘은 거는 못 받지. 3억. 틀렸네. 뭐야, 이거. 1번의 답이네.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옳은 거 고라 그랬는데 근저당 확정되지 않는다는 할 필요 없는 문장이었고 지연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담보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니은 무조건 틀렸고 니은 들어간 거 3개 지워지고 기억은 공통했으니까 무조건 옳은 거고 디귿에 갑이 2억 5천이 최고액이니까 넘은 돈은 못 받지. 틀렸고 1번 맞겠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 다 고르라고? 네 개 들어있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쫙 적혔다. 야, 기억이 토지 저당권인데 건물? 토지 건물은 전혀 별개지. 얘는 이런 미치지 않는다. 100%. 일단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지워지고. 그럼 니은은 다 들어있으니까 니은은 미친다는 거네. 저장 탱크가 나왔어. 어쨌든 몰라도 상관없고. 디귿은 저당 토지 압류된 후. 아,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압류된 이후에 발생하는 차임채권, 과실. 아, 압류 후에 과실에는 미친다 그랬지. 디귿 들어간 거 두 개 있네. 얘는 이제 아니고. 리을을 하면 되겠네. 리을은 토지 저당권인데 전세권자가 식재하고 등기까지 한 임목. 이거는 전세권자 소유지. 그럼 저당권에 미치지 않지. 그러면 3번이다. 다시 효력 미치는 거 찾으라고 했지. 토지 저당권은 건물엔 절대 안 미쳐. 그래서 두 개 지우고 니은은 할 필요 없고 압류 후에 차임차권에는 미치고 전세권자가 심은 건 이 사람 거니까 미치지 않고 3번이 다 맞겠네. 유치권 옳은 거 찾으라고. 자, 1번은 경매. 우물만 없지 경매는 있고. 2번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해가지고 채권 변제 충당 당연히 할 수 있지. 옳은 2번이 답이네. 옳은 거. 2번. 유치권자 과실 수취해서 변제 충당 할 수 있다.
최근에 자주 나오는 기초 지문이었지. 법정 이상권. 갑한테 법정 이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는 걸 다 찾으라고. 세 개 들어있고 하나 둘 셋. 그럼 일단 동일이 소인지를 봐야지. 기억이 갑이 매수한 거니까 관습법상이네. 그럼 매수할 때 동일인 소인지 봐야지. 을소유 토지고 그 위에 신축한 병수소유 건물. 그럼 갑이 건물 매수할 때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병수소유니까 동일인 소유가 아니구만. 동일인 소유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랬지. 기억 들어간 거 지우니까 색이 지워지고. 니는 같이 들으시니까 그럼 얘는 인정이 된다는 거네. 디귿만 하면 되네. 어? 함께 매수 나왔다. 일괄 매매 XX. 디귿은 안 되는 거야. 2번이네. 어디? 2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을소유 토지인데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해. 근데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는 을소유, 건물도 을이 공유니까 을소유, 동일인 소유니까 발생한다. 2번이 맞겠다. 지역권. 아, 매년 나오는 쉬운 문제라고 그랬지. 옳은 거 찾으라고. 자, 1번은 요역지. 일부. 절대 안 되지. 승역지는 일부가 되지만 요역지는 안 돼. 2번. 요역지가 이전되면 따라가야지. 지역권도 이전해야지. 틀렸고. 3번. 영구. 아, 지역권 영구 있다. 4번에 반환. 지역권은 반환은 없지. 5번이구나. 1인. 소멸. 소멸은 어렵게. 그래서 1인이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맞네. 그래서 5번이 답이네. 전세권인데 토지 전세권이야. 건물이랑 토지랑 차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지. 최단기간 적용 안 되고 법정갱신 적용 안 되고 나머지는 똑같고. 옳은 거. 1번. 기간 제한이 없냐고? 최장기간 10년 못 넘게 돼 있지? 2번. 1년. 아, 이거는 건물에만 적용되지 토지는 적용 안 되고. 3번. 갱신이야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갱신할 때 10년 넘지 못하지? 3번이 맞겠네. 4번은 물어본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될 수 있냐고? 아니, 토지니까 당연히 인정되지. 5번은 다시 설정한 걸로 보느냐. 아, 법정갱신, 토지전세권은 법정갱신 적용 안 돼. 3번이 다 맞겠다. 아, 이것도 기네. 길 때는 지문부터 보라고 그랬지. 근데 틀린 거 보라고 그랬네. 박스 문제에서 틀린 거 보라고 하면 주의하자고 쓰라 그랬지. 반대로 옳은 거 답 쓰면 안 되니까. 그럼 기억에서 물어본 게 갑의 청약이 효력을 잃느냐 이렇게 물어보나. 계약 성립 문제구나. 그러면 문제 가서 보니까 갑은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그 회신을 10월 5일까지 해주라고 했으니까 승낙 기간이 10월 5일까지고 갑의 편지가 발송돼가지고 도달했어. 그럼 도달한 게 중요하지 발송일자랑 도달일자는 청약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정리해놓고 그럼 청약이 도달했으면 갑이 청약을 철회해도 철회되지 않지. 그러면 갑의 청약은 효력 상실하지 않는데 틀렸네. 자, 니은은 22일에 성립하냐고? 을이 승낙을 20일 날 발송했네. 격승발이구나 이거. 근데 22일 날 도달했으니까
기간 내에 도달해서 계약은 성립했고, 그럼 승낙 발송일인 20일 날 성립하는데 22일이니까 틀렸네. 격승발.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일단 틀렸네. 아, 디귿도 해야 되네. 디귿은 아, 이 조건 나왔구나. 조건부로 승낙했다고? 그럼 우리 조건부로 승낙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한 걸로 봐야지. 얘는 맞구나. 틀린 거 고라 그랬으니까 기억년이다. 다시 청약 도달했으니까 철회 못하기 때문에 철회해도 효력 상실되는 거 아니고 발송일날 성립하니까 20일인데 20일이라 틀렸고 조건부로 승낙한 건 청약 거절한 것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보니까 맞고 근데 틀린 거 고라 그랬으니까 기억니은 3번이에요. 3. 동시행관계 있는 거 동시행관계 있는 거를 다 찾으라. 세 개 들어있는데 하나 둘 셋이다. 기억 권리금 나왔네. 어 이거 올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건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랬지. 등기명령 어, 매년 나오는데 이거 절대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랬고 그럼 디귿이네. 2번이구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거. 1번은 계약 당사자. 얘네 둘이고 얘는 당사자 아니지. 2번은 수익자가 체결 당시에 특정돼 있어야 되냐고. 현존 특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 3번 수익자 제3자가 해제권 없지. 당사자가 아니니까. 4번은 대항할 수 있냐고? 그럼 보상관계인지 대가관계인지를 보면 되겠구나. 기본관계. 아, 보상관계 나왔네. 그럼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다 주장할 수 있지? 대항? 없다. 얘가 만들구나. 항상 나오는 합이었지? 4번이다. 어디? 하나 남았으니까 5번도 해볼까? 요약자. 해제. 계약 당사자니까? 동의 없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없다 그래서 틀렸고.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기본관계 다 있다. 4번이 옳은 사항이네. 아, 얘도 기네. 해제 문제구나. 해제. 3개 들어있고 하나 둘. 아, 틀린 거 고라 그랬으니까 얘도 조심해야 돼. 그러면 갑이 을한테 매도하고 등기까지 다 해줬고 을은 대금 지급 안고 있다. 아, 지체네. 기억에서 물어본 게 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냐고? 지체면 최고 해야지. 틀렸네. 기억 틀렸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들어간 거 놔두고 다 지우면 다시 오지네. 지금만 하면 되네. 그럼 니은은 맞다는 뜻이고 디귿 물어본 거 병이 소유권 상실하냐고 병이 누구냐 을이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으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해제가 돼도 얘는 이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상실하지 않지. 틀렸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4번이네.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지체인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기억 들어간 건 둘밖에 없고 병이 이미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 뒤에 해제가 된 거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한 걸로 끝났지. 근데 상실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기억 디귿 틀린 거 4번이 답이구나. 계약이 위험 옳은 거 매매 낙성계약이지. 어디서 요물스럽게. 교환. 유상계약 아니요. 증여.
아, 얘는 낙선계약. 아, 맞네. 계약금 계약이 우물계약이지. 나머지는 다 낙선계약이지. 도급도 낙선계약이지. 어디서 요물스럽게. 임대차는 쌍무계약이지. 아, 3번. 100% 맞았네. 70번. 뭐야 이거. 예약완결권. 이거 공부한 적 없지. 통과. 71번. 권리하자. 담보책임. 아기 매수인한테 인정되는 거. 아, 그거 전해일 때 저에서 나왔네. 옳은 거. 4개 들어있고 2개, 3개네. 기업. 전부 타이. 전. 해제. 해. 전해. 하나 찾았고. 1부 타이. 1. 대응감액. 대. 또 하나 찾았고. 지급도 해야 되는구나. 어, 저당권 실행. 저. 다 있다. 해손. 다 찾았네. 5번이 답이구나. 환매? 계속 나오네, 환매가. 첫째 환매는 동시에 해야지. 맞고. 2번은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 그럼 매매 계약이 취소돼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환매 특약도 효력 상실해야지. 과실하고 이자는 그때그때 상계한 걸로 보니까 서로 돌려줄 거 없다고 그랬고 기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니까 5년. 맞고. 5번이 답이겠구나.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 환매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자세히 몰라도 1, 2, 3, 4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렸겠지. 73번. 토지임차인. 아, 임대차 나오면 목적물 표시 꼭 하라 그랬지.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 인정 안 되는 거. 1. 부속물. 부속물이 왜 나? 토지에서는 지상물이고 건물이 부속물이라고 그랬지. 1번이네. 나머지는 어, 여기 지상물 맞고 부속물은 아, 안 돼. 1번이네, 1번. 보증금? 틀린 거? 어, 이렇게 박스 문제가 틀린 거 고르라는 게 많은 거야. 주의해야 되겠다. 자, 1번이 증명을 임차인이 해야 되냐고? 뭐를? 보증금 지급했다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공부한 적은 없는 거니까 보류.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어? 그럼 차임 지급 거절 없지? 보증금이 있더라도 종료가 안 됐으면 차임 내야 되니까 임차인은 차임 지급 거절할 수는 없지. 니은은 100% 맞네. 틀린 거 고라 그랬으니까 니은 들어간 거를 일단 지우고. 그치? 기억하고 디귿인데? 디귿. 부당이득 반환. 발생하냐 안 하냐고? 공짜 없는데. 계속 사용 수익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지. 안 낸다. 틀렸네? 3번이겠네? 그럼 기억은 맞다는 뜻이구나. 그렇겠다. 보증금 지급했다는 건 줬다는 임차인이 증명해야 되겠지. 기억 몰라도 니은이 맞으니까 3개 지워버리면 답은 3번일 수밖에 없겠네. 주택임대차.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세 개 들어있고 하나, 둘, 셋. 기억. 겁나 이기네. 대항력 상실하는지를 물었구나. 근데 다가구용 단독주택일 때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어.
그럼 전입신고 올바르게 했네. 근데 후에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됐어. 그래도 이건 임차인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만으로는 대항적 상실하면 안 되지. 맞겠네. 니은. 이거 외운 거 나왔네. 대지에서 우선 변제권 나오면 다 있다. 니은도 맞고. 그러면 디귿을 하라는 거구나. 디귿은 물어본 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냐고? 대항력 가진 후에 양도가 됐어? 그럼 양수인이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 그런데 임차인 주민등록을 이전에? 그럼 대항력과 상실된 거지. 그렇다고 양수인의 부담 의무가 소멸하는 건 아니지. 옳은 거. 3번이겠다, 3번. 뭐야. 웬 세종시? 아씨, 우리 선생이 서울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서울밖에 안 해왔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상가? 보증금 6억에 월차임 100만 원? 그럼 환산보증금이 7억이네? 서울이 9억이니까 세종이 7억이 나오면 꽤 상당히 금액이 높으니까 초과된 사례를 냈겠네. 그리고 옳은 거 찾으라고? 3개 들어있는데 하나, 둘, 셋이네. 기억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초과되더라도 대개 권사함은 인정되니까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맞네. 초과돼도 기억은 맞아. 뭐, 기억 들어간 거 놔두면 두 개 지워지고. 이유는 이게 초과됐으면 등기명령이랑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절대 인정 안 되니까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는 없지. 계속 나온 건데. 니은 틀렸고. 4번이네. 감염병? 공부 안 했는데. 맞나 보지 뭐. 니은이 100% 틀렸으니까. 이게 초과된 거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절대 인정 안 된다 그랬으니까. 니은 들어간 것만 지워도 1번, 3번, 5번 지워지고. 기억은 당연히 다음 날부터 대항 생기니까 맞고. 4번이 답이네. 77번. 집합건물. 뭔 놈 박스 문제가 이렇게 많어. 옳은 거 찾으라고. 3개 들어있고 하나, 둘, 셋이네. 기억 겁나 기네. 인도 청구할 수 있냐? 어디? 동의 없이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그래도 공용 부분이니까 1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으니 다른 구분 소유자도 방해 제거나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어도 자기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이거는 공유랑 똑같을 거야. 틀렸고. 니은. 이거 반드시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네. 부당이득 반환. 해야 된다. 같은 내용이네. 권원 없이 공용 부분 배타적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인도 청구는 못해도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당연히 해야지.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기억. 디귿을 알아야 되겠구나. 디귿은 관리비 청구를 물었구나. 관리비. 그럼 관리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규약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어야 아파트가 유지가 되겠지. 잘 몰라도 그냥
맞다고 찍자. 틀려도 그만이야. 가등기담보 옳은 거 찾으라고. 문제가 표시하고 자 1번은 제3자 설정자 호구 물상보증인 다 될 수 있지. 2번은 금액 다툴 수 있냐고. 누가? 채권자가?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거 줘야지 금액 다툴 수는 없다고. 자주 나왔지. 공사대금 소비대 차려야지 공사대금엔 적용 안 되지. 4번은 양도할 수 있냐고.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건 다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가등기 담보권이니까 채권하고 함께 양도해야지. 그러면 채권과 함께 양도 있다. 4번이 옳은 질문이구나. 4번이 답. 경매 당연히 할 수 있지.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4번이 답. 명의신탁 나왔네. 갑을병 3명 나왔네. 그럼 일단 제3자 악이라도 취득한다 먼저 찾아보라 그랬지. 로또로 정이 몇 번에 있는지만 찾아보면 된다 그랬어. 정 나왔네. 5번에 정은 취득 못하냐고. 적극 가담했을 때만 취득 못하고 정은 악이라도 취득하는데 정이 단순히 알고 있었어. 그럼 가담한 게 아니니까 정은 취득하는데 못한다고. 틀렸네. 로또 됐네. 로또. 다른 거 볼 필요 없겠다. 명의신탁 나오고 3명 나왔으니까 정 악이라도 취득한다. 5번이 답이야. 집합건물이 또 나왔어. 자, 1번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 관리인. 대단한 벼슬도 아닌데 뭐 관리인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지. 임차인도 될 수 있다고 그랬고. 2번은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느냐. 아, 이거 나오면 로또라 그랬네. 로또. 여기 이름에 10이 써 있으니까 10인 이상. 10. 맞네. 이거 틀리면 낫이라고 했어. 낫. 로또 됐다. 그래서 2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푸셨어요. 제가 6개월 이상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푼 건데 공부 기간이나 학습 양에 따라서 제가 지금 푼 문제들 중에 일부는 잘 모르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6개월 이상 공부하면 알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명확하게 나왔는데도 나머지 문장들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 읽으시다 보면 낯선 문장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조성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러다 보면 뒤에 문제를 읽을 시간조차 없어져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면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다수 틀리게 되니까 앞으로 1년간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샅샅이 읽고 문제집 한 권을 더 풀고 다른 학원 가서 모의고사 보고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자주 나온 분 가장 기본적인 거 한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표시해 두고 외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외운 대로 표시돼서 답이 나오면 나머지 보지 말고 그거 답 쓰고 끝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이 방법 한 번씩 보시고 따라할 수 있게 계속 연습하시면 책 한 권 더 보고 문제집 하나 더 푸는 것보다 훨씬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